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친구의 잘난 남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좀 혼란한 그런 스님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내 친구가 만나는 남친은 완전 소 스윗하고 달콤한 사람인데 내가 만나는 남친은 개 시궁창이야. 아니 이거 왜 이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원제, 친구 남친이랑 자꾸 비교되는 내 남친. 이걸 여기다 올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언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글 올려봐요. 제목 그대로 친구의 남친과 제 남친이 너무 비교돼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싶어서 말이죠. 일단 저는 30대 여자고 만난 지 2년 된 남친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고딩 동창인데 얘는 1년 조금 넘은 남친이 있죠. 사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뭐 소인배라서 그런 건지 자꾸만 친구의 남친이랑 제 남친을 비교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대충 생각나는 몇 가지만 써볼게요. 첫 번째, 집에 데려다 주기. 저희가 다 친해요. 그래서 커플 데이트를 종종 하는데 아 참고로 다들 동갑입니다. 여기서 저희 남친의 경우 본인도 술을 마셔야 하니까 약속 장소에 지하철을 타고 나타나고요. 친구 남친은 나중에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며 본인 차를 끌고 와가지고 항상 그래요. 모임 끝날 때까지 술을 아예 한 모금도 안 마시더라고요. 물론 원래 뭐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 마인드가 너무나 비교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만났을 때 저는 약속 장소에 저 혼자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친구는 남친이 집 앞으로 픽업을 갔고 그렇게 둘이 같이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모임이 끝난 뒤에 다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이때 조금 취했거든요. 그러자 친구 남친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부축을 하고 그렇게 세상 다정하게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야 하니까 인사만 하고 돌아서는데요. 이때 저희 남친이 하는 말. 에헤이씨, 그 웬만하면 우리도 좀 태워주지 말이야. 아이씨, 개짠돌이네.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비록 혼잣말이긴 했지만 분명 들렸을 거리거든요.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난 후 저희 두 사람은 택시를 탔는데요. 남친 집이 더 가까워서 거길 먼저 들렀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내리면서 대뜸 야! 택시비 안 줘도 되지? 네가 내라! 이러고는 슝 가버립니다. 하... 진짜 너무 비교되고 서러웠어요. 두 번째 선물. 제 친구는요.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자꾸 받아요. 큰 게 아니라도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 이러면은 동료들이랑 먹으라며 스타벅스 쿠폰 5만원짜리 보내주고 또 승진했다 이러면은 꽃다발에 지갑에 향수에 사소한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친구 역시 마찬가지. 본인 남친과 관련된 거라면 절대 개선적이지 않고요. 뭐든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자기 남친 생일 때는 비싼 명품 벨트를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친은 그 벨트에만 딱 꽂혀가지고는 아이씨 부럽다 부러워 아, 나는 뭐 없나 이러고만 있고 답답한 마음에 야 꽁꽁이는 훨씬 더 많이 받아 그거 몰라? 이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럽니다. 거기다 며칠 전엔 데이트하던 중 모자 이쁜 게 보이길래 우리 저거 커플로 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별론데 야 뭐 그래도 네가 사주면 쓰고 아 진짜 여기서 오만장이 다 떨어졌어요. 네 번째 취미생활. 친구네 커플은 서로의 집이 가깝지도 않은데 주 3회씩 친구 집 근처 헬스장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친구 집까지 데려다줘요. 게다가 이 운동도 친구 남친이 먼저 하자 했었고 친구가 수락을 하니까 레깅스랑 운동복 예쁜 거 거기에 신발까지 완전 풀세트로 다 사줬더라고요. 그러다 둘이 몸 만들고 커플 바프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저희 남친한테 야 우리도 같이 운동할래?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니 이 새끼가? 그래! 너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꽁꽁이 보고 너를 보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네. 관리 좀 해라. 이 지랄.
아, 진짜 개짜증나. 아니, 운동할래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디스가 날아와요. 네 번째, 데이트 종류와 질. 친구는 어릴 적부터 솔직히 그래요. 공부도 잘했고 이뻤고 지금도 마찬가지.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에서 일을 해줘. 거기에 친구 남친은 같은 대학을 나왔으며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비록 공부에는 뜻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손재주는 있어가지고 지금 미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 디자이너가 된 지는 5년이 살짝 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를 살짝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력 좋다고 소문나서 단골 되게 많고 나름 인정을 받고 있어요. 끝으로 제 남친, 이 남자도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지금은 작은 기업에서 웹 디자인인가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사무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이런 제 남친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친구 남친이 훨씬 더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모르게 계속 위축이 되고 데이트 종류도 그래요. 우리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친구네 커플은 뭐 서점을 가거나 뮤지컬 같은 거 보고 또 무슨 포럼? 그런 행사에도 같이 명찰 달고 참석하고 때로는 무슨 만찬 파티 같은 데에도 초대받아 가고. 그래서 그런지 얘 인스타 피드도 보면요. 이게 지금 데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커리어를 쌓기인지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친구 남친은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친구는 그래요. 언제나 화려하고 화사하고 이쁘죠. 그런 반면 저희 커플은 만나서 뭐 끽해야 PC방 가거나 아니면 영화 보는 거 그것도 아니면 술 마시고 모텔 가고 뭐 자취방 가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뭐 올릴 것도 없고 너무 구려요. 근데 보통 이러지 않나? 끝으로 결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이자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되는 와중에 친구가 남친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해요. 듣기로 집도 남자가 해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가방이랑 꽃이랑 반지랑 거기에 뭐 향수에다가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까지. 이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사실 저도 남부럽지 않게 커리어 많이 쌓았는데, 그런데도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고, 근데 또 누구는 대학 좀잘 나오고 직업 좀 괜찮다고 이런 대접 받고. 여하튼 제 남친한테 꽁꽁이 커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슬쩍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마음을 떠봤는데요. 이때 남친이 그럽니다. 그것도 완전 시큰둥하게. 그래? 걔들 결혼한다고? 좋네. 그리고 우리야 뭐 돈이 있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야 힘내자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결국엔 은행 집일 거요 깔깔깔깔깔 이러면서 막 쳐웃는데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여하튼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냥 이쯤에서 남친이랑 헤어지고 조금 더 괜찮은 남자 소개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야간 대학이라도 나와서 새로운 커리어를 새로 쌓아야 하는 건지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 제 친구한테 야, 나 땡땡이랑 헤어지면 남자 소개해 줄수 있어? 라고 살짝 떠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뭐라고 하지? 거절 아닌 거절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역시 남자를 바꾸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조언 기다립니다. 댓글 1번. 나는 말이죠. 처음에 실수 혹은 오타겠거니 했는데 아니네. 커리어를 계속 캐리어라고 하시네요? 어디 여행 가세요? 왜 자꾸 캐리어를 쌓아요? 응? 그거 왜 쌓는 건데? 말해봐. 2번. 니네 커플과 친구네 커플은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달러.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고. 알았냐? 이거는 그러니까 니가 남자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임마. 내 댓글. 캐리어 쌓는 사람이 궤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조언할 거면 좀 쉬운 말로 하세요. 2번, 캐리어 해줘, 라이트. 3번, 그냥 님 스펙이 그래서 그에 맞는 남자를 만난 거고, 반대로 친구는 친구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만난 건데,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비교하지 마요. 그러면 남은 인생도 우울합니다. 4번, 그래서 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캐리어는 남부럽지 않게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어요?
대댓글. 저요! 저 예전에 4개까지 쌓아봤어요. 대헷! 깔깔깔! 5번. 서로 급이 다른데 비교를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지. 아이고. 6번. 열심히 살고 있는 글쓴이한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공기업 직원이 만나는 남자 수준과 미용사가 만나는 남자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지금 남친이랑은 꼭 헤어지세요. 저 남자는 제가 봐도 아닙니다. 좀 없어도 착하고 님 배려해주는 그런 좋은 남자 만나세요. 아시겠죠? 7번. 미용사가 회계사 남친 부러워하는 거 싫어하냐? 어? 네 남친은 공기업 여친 꿈도 안 꾸고 있을 텐데 이건 뭐 욕심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네. 깔깔깔깔깔. 8번. 누구는 대학 잘 나오고 직업 좀 괜찮다고 이런 대접받고. 네 맞아요. 님이 말한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대접받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중고딩 때 열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님 남친 진짜 별로입니다. 그지 같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친한테도 쓴이가 딱 그 정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쓴이 혼자만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님 남친도 님과 친구를 비교하는 중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본인을 위로 올립시다. 아시겠죠? 노력하시라고요. 대댓글. 이 쓴이가 보니까 못된 사람은 아닌데 조금 혼미하네. 깔깔깔깔깔. 많이 어지럽네요. 그래 뭐. 근데 저거는 뭐 직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 기본 됨됨이의 문제 같거든. 제가 봤을 때는요. 야, 이 친구의 남친은 여친을 존중하고 이 쓴이의 남친은 여친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쓰니 파이팅 힘내세요.